여기는 서해 금빛 열차와 함께 즐기는 사천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자연학교 서천. 서천에 오시면 누구나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. 200리 아름다운 서천의 바닷길이 시작되는 금강 하굿둑을 걸으면서 큰 고니, 가창오리, 청둥오리 등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당신은 한 마리 새가 될 것입니다. 우와, 고래다! 해양생물자원 4,554종, 약 40만 점의 표본이 한 곳에 모여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들어서면 어느덧 온 가족이 고래가 되어 태평양 해저 구만리를 유유히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. 야호! 사막에서 지중해 북극까지? 90일간의 세계일주가 아니라 하루만의 세계일주 같네요. 신나는 해저여행을 마치고 난 당신을 축구장 92개 넓이의 국립생태원이 기다립니다. 우리나라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구의 5가지 기후대에 서식하는 온갖 동식물들을 만나다 보면 지구 여행을 떠나지 않고도 세계 일주 생태 여행을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질지 모릅니다. 야야야! 구림자 넘어왔어. 조심하라오. 서천 생태 여행의 절정은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한국갈대 7선으로 선정된 신성리 갈대밭, JSA, 추노, 자이언트, 이산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된 그 갈대밭에 서면 당신은 어느새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새모시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조탱기가 세계 각지의 생태 여행을 하고 온 당신을 가장 한국적인 멋을 풍기는 한산 모시관이 반겨줍니다. 천여 년 동안 임금님 진상품이었다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산 모시짜기. 그 시줄과 날줄의 모시짜기 체험에 빠져 출출해진 배는 모시냉면, 모시칼국수, 모시송편 등 색다른 먹거리로 채울 수 있습니다. 쭈꾸미 축제로 유명한 마량포구와 동백정의 일몰까지 즐길 수 있는 서천여행. 아빠, 다음 역은 또 어디예요? 7개 보석 같은 여행지를 찾아 떠나는 서해 금빛 열차.